안녕하세요. 센청용스TV 케아큐입니다. 오늘은 스팀 세일 및 에픽게임즈 무료 게임 소식을 끼리타는 우리들의 즐거운 금요일이죠. 이번 스팀하는 게임 라인업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더불어 에픽게임즈 무료 게임들도 다른 때보다 꽤나 가격대가 있는 게임들이 올라왔네요. 완전히 캡이야 캡. 아 그리고 여러분 스팀은 시차 때문에 대부분 새벽에 할인이 끝나니까요. 할인 마감 날짜보다 무조건 하루 전날까지 구매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어떤 게임들이길래 제가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오늘도 기분 좋게 한번 보러 가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Let's get it! 오늘의 첫 번째 하는 게임은 바로 다잉라이트입니다. 오픈월드형 좀비 서바이벌 액션 게임으로 다잉라이트 인덴스트 본편과 대규모 확장팩인 더 팔로잉 및 시즌 패스, 주요 번들 등을 모두 모아놓은 합본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게임은 방대한 오픈월드 속에서 좀비 바이러스로 파괴된 도시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자원을 찾고 무기를 만들어 좀비들을 사냥하시면 됩니다. 특히 시간대에 따라 좀비들의 성향이 바뀌는데요. 낮에는 멍청하게 돌아다니는 그냥 바보 같은 존재들이라면 저녁이 되는 순간 돌변해서 엄청난 공포를 선사하는 괴물들이 됩니다. 상당히 잘 만들고 몰입감이 높아서 호평받는 게임이네요. 다잉라이트 인핸스드 에디션은 9월 1일까지 스팀에서 50% 할인 가격 17,4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좀비 서바이벌 장르 좋아하신다면 이번 역대 최저가니까요. 한 번씩 끼릿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하는 게임은 Fallout 4 고티 에디션입니다. 오픈월드 형식의 RPG 게임으로 Fallout 3로부터 10년 후의 보스턴 일대를 무대로 삼고 있는데요. 핵전쟁으로 멸망하게 된 세계 속에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볼트 111의 유일한 생존자로서 매 순간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이며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를 하나씩 재건해 나가면 되는데요. 스토리 자체가 약간 허술하다거나 메인 스토리와 서브 스토리의 연기가 부족하다거나 하는 단점이 있지만 핵전쟁으로 멸망해버린 세계를 오픈월드 속에서 여기저기 탐험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재밌다고 하네요. Fallout 4 고티 에디션은 8월 25일까지 스팀에서 75% 할인 가격 11,12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역대 최저가로 올라왔네요. 참고로 본편과 DLC들도 따로 할인 중이긴 하지만 고티 할인율이 확실히 세니까요. 무조건 고티로 끼릿끼릿. 다음 하는 게임은 타이탄폴 2 얼티밋 에디션입니다. 엄청난 완성도를 자랑하는 FPS 장르의 게임으로 타이탄폴 1으로부터 약 5년 정도 이후에 프론티어를 배경으로 저항군 소총수가 되어 프론티어의 해방을 위해 싸워나가는 스토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싱글플레이가 기가 막히게 재밌다고 호평이 자자한데요. 다만 약간 짧다는 게 아쉽네요. 짧은 싱글플레이의 아쉬움을 달래주듯이 멀티플레이는 싱글플레이 이후를 배경으로 펼쳐진다고 합니다. 타이탄폴 2는 스팀에서 얼티밋 에디션만 판매하고 있는데요. 8월 24일까지 70% 할인 가격 9,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얼티밋에는 모든 DLC가 다 포함됐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 할인 게임은 바로 세키로 섀도우 다이 트와이스입니다. 정말 할인을 오지기도 안 하는 타이틀인데 드디어 떴습니다. 프롬 소프트웨어의 소울라이크류 3대장 중 하나로 닥소 블러드몬과는 다르게 닌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게임인데요. 어려운 난이도로 많은 유저분들의 곡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는 게임으로도 매우 유명한 타이틀입니다.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가 가득했던 센고쿠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납치된 계승자를 탈환하고 자신의 왼팔을 자른 사무라이에게 복수하기 위한 고독한 닌자의 싸움을 펼쳐나가는 스토리입니다. 난이도가 무지하게 어려운 만큼 게임의 적응을 끝내신 유저분들은 연속 튕겨내기나 인사를 꽂아넣는 그 손맛을 잊지 못하시네요. 세키로 고티 에디션은 8월 27일까지 스팀에서 35% 할인 가격 38,87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 플스도 할인해라. 그럼 바로 사주마. 다음 할인 게임은 노이타입니다. 마법 액션 로그라이트 게임으로 완전히 파괴가 가능한 세계 속에서 마법을 직접 만들어 전투와 탐험을 해나가면 됩니다. 동굴을 탐험하며 모양과 성능이 다양한 지팡이를 주울 수 있는데요. 여기에 적용된 마법들을 하나하나 뜯어와서 새로운 종류의 마법을 창조해 나가며 적들과 맞서 싸우면 됩니다. 로그라이트 게임이라 한번 죽으면 다시 처음부터 깨릿해야 하는 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죠잉? 상당히 어렵고 맵이 굉장히 방대하지만 다양한 무기들로 새로운 마법을 창조해 나가는 재미가 꽤나 쏠쏠하다고 하네요. 노이타는 8월 24일까지 스팀에서 40% 할인 가격 12,3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역대 최저가로 끼릿했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테트리스 이펙트 커넥티드입니다. 기존 테트리스 이펙트에 멀티플레이 기능을 추가해 테트리스 이펙트 커넥티드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출시됐는데요. 작년 11월에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먼저 출시가 되었고 스팀, 에픽, 플스로는 바로 며칠 전에 처음으로 등장했네요. 아름다운 영상미와 심장을 뺑스하게 만드는 사운드 트랙 그리고 다양한 특수 효과와 테트리스 블록의 낙하까지 모든 것이 플레이어의 조작과 기가 막히게 어우러지는데요. 이 환상적인 테트리스 세계를 이제는 멀티로 즐길 수 있다고 하니 더욱 꾸릴 듯하네요. 테트리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하나씩 고민끼리. 참고로 VR로 하면 그 환상은 더욱 경이롭다고 합니다. 테트리스 디펙트 커넥티드는 9월 1일까지 스팀에서 25% 할인된 가격 3,7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커넥티드 버전은 이번이 첫 할인이네요. 호호. 다음 할인 게임은 스칼렛 스트링스입니다. 이 게임 6월 말에 출시된 뜨끈뜨끈한 신작인데요. RPG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들어보셨을 법한 반다이 남코표 액션 RPG 게임으로 뇌능력이 발달한 미래 세계에 괴생명체들이 침략하게 되며 게임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류를 지키기 위한 후발군의 일원이 되어 적들을 무찌르고 자신의 힘과 숨은 진실을 찾아나가면 되는데요. 전투가 주가되는 게임으로 염력을 이용한 다양한 콤보 액션이 상당히 재밌지만 초반에는 살짝 지루하다는 단점도 있네요. 스칼렛 스트링스는 이번이 첫 할인인 8월 24일까지 스팀에서 1번판은 35% 할인된 가격 32,120원에 디럭스 에디션은 35% 할인된 가격 53,82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디럭스는 사운드 트랙과 인게임 아이템들을 제공해주는데요. 그냥 1번판으로 레츠 기릿 하시는 걸 추 두더천! 다음 할인 게임은 렘넌트 From the Ash입니다. SF 하드코어틱 액션 RPG 장르의 게임으로 엄청 어렵기로 유명한데요. TPS 게임임에도 난이도가 소울라이크 수준이라서 총든 소울류라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대의 악마들이 쳐들어와 멸망해버린 지구를 배경으로 여러분은 멸망한 지구를 탐험하며 인류의 재건을 위한 고대 악마들의 비밀을 찾아 모험을 떠나야만 합니다. 코업을 중점에 두고 만든 게임이라 싱글로 즐기기에는 꽤나 어려워서 친구분들과 함께 2인 이상 코어 모드로 플레이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듯 싶네요. 렘넌트 From the Ash는 8월 24일까지 스팀에서 일반판은 60% 할인된 가격 16,400원에 컴플리트 에디션은 58% 할인된 가격 26,09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컴플리트는 모든 DLC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 할인 게임은 킹덤 컴 딜리버런스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에서 펼쳐지는 오픈월드형 RPG 게임으로 침략자들을 맞서 싸우며 돌아가신 부모님의 복수를 하고 흥미로운 임무를 수행하고 각 분기에 따라 중대한 선택을 해나가면 됩니다. 중세시대의 유럽을 현실적으로 기가 막히게 재현했으며 꽤나 재미있는 스토리로 우정, 사랑, 명예 등 한 남자의 인생을 들여다보며 기쁨과 슬픔의 다양한 감정을 느껴볼 수 있다고 하네요. 킹덤 컴 딜리버런스는 8월 24일까지 스팀에서 10,000판의 경우 66% 할인된 가격 15,140원 모든 DLC가 다 포함되어 있는 로얄 에디션의 경우 66% 할인된 가격 13,94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 위쳐랑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게 조만간 한번 끼트 해보고 싶군요. 다음 게임은 미드러스 섀도우 오브 워 데피니티브 에디션입니다. 영화 호빗과 반지의 제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시리즈로 미드러스 섀도우 오브 모르도르의 정식 후속작인데요. 오픈월드를 무대로 삼은 액션 RPG 게임으로 여러분은 오크를 처치해 나가기도 또한 힘의 반지를 통해 자신만의 오크 군대를 창립하기도 하며 다양한 요새들을 점령하고 모르도르를 지배하고 암흑군주 사우론을 물리치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또한 이번 타이틀에서는 네메시스라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오크에게 죽게 된다면 그 오크의 계급이 올라가서 더욱 강해지기도 하며 여러분에게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난 오크들은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전투시 타격감이나 부하관리 시스템 등은 매우 재밌지만 빌어먹을 놈의 오크시키들이 말이 너무 많은데 이걸 스킵을 못해서 짜증이 솟구칠 때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미드러스 섀도우 오브 워 데피니티브 에디션은 8월 24일까지 스팀에서 80% 할인된 가격 12,2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판만 따로 할인하기는 하는데요. 가격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아서 모든 확장팩이 다 포함되어 있는 데피니티브로 무조건 끼릿. 자, 이번에는 에픽게임즈의 무료게임 소식입니다. 이번주 첫번째 무료게임은 바로 보이드 바스타즈입니다. 우주함선에서 펼쳐지는 1인칭 전략 슈팅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총으로 적들을 날려버리며 오합지졸의 보이드 바스타즈를 이끌고 사르가소 성운을 빠져나가야만 하는데요. 버려진 우주선 속에서 지도를 살피며 발전기의 전원을 가동하기 위해 전투를 피하고 우회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적들을 싹다 조져버릴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전략을 녹여내면 됩니다. 로그라이크라서 한번 죽었을 때 느껴지는 허탈함은 당연히 감내하셔야겠죠. 보이드 바스타즈 스타즈는 8월 26일까지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십니다. 꽤나 잘 맞는 게임으로 재밌다는 평가들이 많으니까요. 이번에 무료로 풀린 김에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무료 게임은 바로 유카레일리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궁금하고 해보고 싶었던 게임인데 이번에 무료로 풀어주니까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네요. 여러분은 유카와 레일리가 되어 세상의 모든 책을 흡수해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캐피터 B라는 그룹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한 대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플랫폼 게임으로 여러가지 무기들을 사용해 다양한 퍼즐과 보스들을 처치하며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플랫폼 게임을 좋아하는 편이라 바로바로 끼릿해야겠습니다. 유카레일리 역시 8월 26일까지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십니다.
이어서 다음 주 에픽게임즈 무료 게임도 공개되었는데요. 바로 오토마 셰프가 무료로 풀립니다. 주방을 설계하고 기계를 프로그래밍하여 자신만의 기가 막힌 음식의 자동화 설비를 구성해 나가는 게임이네요. 두뇌 플레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기릿! 여러분, 오늘은 스팀 할인 게임과 에픽 무료 게임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이번 주 스팀 세일 라인업 상당히 괜찮지 않나요? 에픽 무료 게임도 간만에 꽤나 쏠쏠한 듯해서 기분이가 매우 좋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뿅뿅.